많이 말씀드렸지만, 트라우마는 이제, 뭐, 일명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인드 컨트롤링에 이제 베이스에 깔린다 이런 말씀드렸는데, 최근에, 2년 가까이, 2년 넘게겠죠? 특정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공포로 몰고, 넘어가더니, 그 위력이 다했는지 얘기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이제 전쟁에 이제 휩싸였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선동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러시아의 수도 진입을 막기 위해서 다리 위에서 자폭 선택한 우크라이나 군인이라는데 한번 여기서 무언가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다리를 폭파하는데 굳이 자살폭탄 테러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. 다리에다 폭탄을 붙여갖고 터뜨리면 될 것을 굳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까지 그 자국민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. 이상하죠? 자,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증거사진이라고 내놓고 이게 만약에 이 사진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요 아래다가 써놔야 되거든요. 이게 그 당시의 사진이 아니고 뭐 어디서 갖고 왔다 이래야 되는데, 상당히 이제 조잡하게 저 그래픽화 된 것이 보이는데, 요 각, 열을 보면은, 막 이런 거를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지만 이게 포신이 있어요, 포신이. 그러니까 요 포신을 보면 탱크가 어떻게 자 당연히 요 포신 있는 데서 이렇게 한 대가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가 또 포신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? 자 여기도 포신이 있고 여기도 포신이 있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껴버린. 에이, 제가 이거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다잘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. 이 포신을 보시면은 이게 좀안 맞는다라는 게 나와요. 이 탱크 하나당 한 대의 포신이 있어야 돼. 그쵸? 하나, 둘, 셋, 넷. 이거 뭐야? 없잖아요. 다. 지금, 뭔가 이상한 그림이, 심지어는 이쪽, 보면은, 포신이 요쪽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.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일렬로 거의 일정하게 가다가. 뭐저 사진을 좀 공부 안 하신 분이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뭐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걸터 앉아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좀, 보인다 이거죠.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인데 참 안타깝다. 이제 그림자를 보더라도 저는 항상 이제 단서를 이제 그림자에서 찾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. 다시 말해갖고 참 이게 정말 이 많은 탱크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왔나라고 보면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만 이것은 전혀 안 맞아요. 이것은 이 카메라를 찍는 각도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갖고 이렇게 이 도로하고 안 맞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.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맞을 건데, 이게 뭔 말인지는 저 원근법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고, 아무튼 이제 뭐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, 러시아군이 수도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군인이 있다.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다리 위에 자폭을 결정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.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? 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.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지난 25일 현지 시간, 힌두스탄 뉴스 후홉는 다리에서 이 말도 이게 지금 힌두스탄 뉴스홉 다리에서 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연을 전했다.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수도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뭐또 단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폭파 작전 중 우크라이나 군인인 비탈리 샤쿤이 다리 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. 비탈리 샤쿤 남부 헤니체크 다리를 경비하는 역할을 맡았다.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군 호송대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라고 봤다. 이에 비탈리 샤쿠는 동료들과 함께 다리 주변에서 폭탄을 설치했다. 하지만 비탈리 샤쿠는 다리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. 폭탄을 설치한 뒤 모두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에 희생을 선택했다. 아, 비탈리 샤쿠의 죽음에 전 세계인들이 술가에도를 보내고 있다는데 이거 다리라는 곳이, 교량이라는 곳이 뚫려 있죠. 한편, 이날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키예프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이방 키예프에 있는 테테리프 강 다리 등도 폭파했다.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다리를 폭파한 결과 러시아군의 진격은 중단됐다고 밝혔다. 글쎄, 뭐, 선택은
이제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은데, 제가 자료가 좀 있습니다만은, 뭐 이게 지금 현재 전시 상황이라 그러면서 쌍발 엔진 달린 그런, 뭐 2차 세계대전 때나 볼 듯한 그런 뭐 비행기가 떠오른다던가, 이제 어떤 하늘로 쏘는 그런 미사일이라든가 로켓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, 마치 컴퓨터 그래픽 게임을 하든 뭐 그런 것들도 있고, 뭐 실제로 뭐 내전이라고 하면서 어떤 보여주는 것들은 얼마든지 좀 뭐랄까 그 조작이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해서 좀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, 누구나 다 이제 목숨은 소중하고 할 겁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마치 자국을 위해서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라고 이제 뭐 어떤 선동 아닌 선동을 이제 버리는 것 같은데, 그 세계를 이제 컨트롤하는 일명 이제 시크릿 소사이어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, 이게 좀어그 다중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. 그 팬데믹 하지만 이게 어떤 질병에서 오는 팬데믹 말고 어떤 전쟁의 이런 발발을 통한 그런 팬데믹도 있을지언데, 그 자꾸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전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된 어떤 의료 체계 그래서 이제 또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그쪽으로 또 넘어가겠죠. 그리고 이제 다시 과거에 그 내재되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꺼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작전도 또 벌어지면서 뭐또 다른 형태의 뭐 팬데믹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또 엄청나게 힘들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게 보시면은